제가 그 아기 고양이예요. 우와, 진짜 귀엽다. 이모 친구가 특별히 부탁했는데 난 앙투 하나도 버겁거든. 나린이가 돌봐줄래? 엄마, 나 얘랑 살래요. 그치만 우리 집엔 이미 판치가 있잖니. 그렇지 판치?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요. 내가 사이좋게 지내라고 할게요. 야, 나나린, 떼쓰지마. 판치 산책도 빼먹으면서. 그건 오빠도 마찬가지잖아. 좀 보라고. 이래도 안 키운다고? 아무튼 고양이는 절대 안 돼. 어머? 어머나, 우리 용찬이가 별일이네. 네? 또 도둑이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범인은 알아내셨고요? 저기 좀 침착하고. 어, 찾았다. 돌아와서 보니 카메라에 이런 사람이 찍혀있다구나. 잠깐, 저 얼굴은 초신비 아니야? 뭐? 언젠가 얘기했던 그 마술사 채집가 말이냐? 맞아요. 그리고 저 비둘기랑 토끼는 초신비가 마술 공연에 늘 데리고 나오는 애들이고요. 어깨 위엔 캡처카 대본능까지. 저 정도면 초신비가 확실한 것 같군. 오, 딱딱 맞아 떨어지는구만. 우리 타이니 소어를 노리고 왔다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돌아간 건가? 수상하네라니까. 아무튼 타이니 소어를 용찬이네 집에 가져다 놓은 게 다행이구나. 좋아, 조심비라. 아이, 그만하라니까. 누구세요? 안녕. 누구세요? 아, 반갑다. 난 나용찬이야. 난 홍용이. 안경준이라고 해. 너는? 난 하늘이. 아, 하늘이구나. 하늘아, 있잖아. 요만한 크기의 작은 공룡 못 봤니? 집에 데려왔다거나. 없거든, 그런 거? 어? 모른다고! 안 돼, 기리리! 아, 이리로 와! 용찬아, 기회야! 어서 공룡 채집을! 그치만 지금은 좀... 하늘아, 그 도마뱀은 사실 아까부터 우리가 찾고 있던 아이야. 그러니까... 키리리는 내가 먼저 발견했어. 내 친구라고. 그렇지, 키리리. 이제 그만 나가줘. 엄마, 아빠도 느껴보시고 모르는 사람은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. 맞네, 파키리노사우루스. 트리케라랑 닮았지만 코에 뿔 대신 혹이 있어. 하늘이라는 애, 파키리노를 쉽게 내줄 분위기는 아니던데. 어쩌지? 그러게, 아까 내가 공룡 채집하게 놔두지 그랬어. 하지만 왠지. 하늘이, 아까 부모님이 늦게 돌아오신다고 했었지. 형제도 없는 것 같던데. 그럼 밤늦게까지 계속 집에 혼자 있던 거잖아. 친구가 필요했던 건 아닐까? 어쩌면 지금 하늘이의 유일한 친구는 파키리노사우루스 뿐일지도 몰라. 그렇겠네. 그런데 우리가 데려가 버리면... 하지만 우리가 잡지 않으면 다른 채집가가 빼앗겠지. 그래도 괜찮겠어? 갑자기 왜 그래? 좋을 수가 있거든! 잠깐 다녀올게! 어딜 가려고? 같이 가! 그럼 많이 예뻐해 주렴. 네! 고맙습니다! 진짜 귀엽다! 아직 떠나지 않아서 다행이야. 하늘이한테 파키리노 대신 고양이를 주려고? 응, 함께 놀 수 있을 테니까. 하늘이도 분명 좋아할 것 같아. 그래, 서두르자. 있다. 하늘아, 거기서 뭐하고 있어? 도마뱀은? 뺏겼어. 뭐? 누구한테? 긴머리 형이랑 아저씨들한테. 루이킴이야. 그리고 마술사 누나도. 뭐, 호신비도? 그럼 여기서 배틀을 한 건가? 이 녀석들을 진짜. 키리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친구였는데. 너무 슬퍼하지 마. 저, 얘가 키리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새 친구를 데려왔어. 짜잔! 어때? 귀엽지? 고양이네. 그 고양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네가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.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? 그럼! 잘 돌봐줄 거지? 응, 키워도 될지 엄마께 여쭤볼게. 그래, 부탁할게.
이제 하늘이 외로움도 덜해지겠어. 얼마나 쓸쓸했겠어. 루이킴, 초신비, 용서할 수 없어. 응? 오빠. 으악, 깜짝이야! 대경이 어디야?